네, 지금 이 시각 국척 스카이돔에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경기에 눈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민훈기 야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해서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에서 열리는 첫 MLB 공식 경기입니다. 야구인으로서 이 경기를 보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특히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지난 1994년 박찬호 선수가 처음으로 LA 다저스와 계약을 하고 진출했을 당시에 저는 스포츠조선 특파원으로 현장에서 박찬호 선수의 데뷔전부터 이후에 김병현, 서재웅, 김선우, 최희섭, 뭐 추인수, 추신수 이런 여러 선수들을 수년간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예. 네, 당시 현장에서 가장 취재를 많이 했던 다저스 그리고 또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서울에서 공식 개막전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예. 이로써 우리나라가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이 열리는 다섯 번째 나라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에게도 상당히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 팀입니다만 오늘 이제 시구를 한 박찬호 해설위원에게도 두 팀은 상당히 인연이 깊은 팀 아닌가요? 맞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다저스에서 시작을 해서 9년을 총 뛰면서 84승이나 거뒀고요. 예. 또 샌디에고에서도 2년을 뛰었고 현재도 특별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의 문을 열었던 박찬호 선수가 자신이 몸담았던 그 두 팀이 서울 시리즈에서 경기를 하는데 시구를 했으니까 정말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뉴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찬호 이 해설위원의 표정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너무 즐겁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였겠죠. 예. 자, 오늘 경기를 펼치는 LA 다저스 또 샌디에이고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두 팀의 어떤 역사와 특징을 또 알고 보면 경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두 팀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잘 아시겠지만 다저스는 1890년에 창단한 메이저리그 최초의 팀 중에 하나로 아주 명문 팀이고요. 네네. 올 시즌에도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이는 강팀입니다. 반면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1969년에 창단한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팀인데요. 하지만 늘 다저스에 이제 강력한 도전장을 던지는 패기 있는 팀으로 다저스가 좀 늘 앞서가는 마태형 같은 느낌, 또 파드리스는 당돌한 막내처럼 다저스를 따라잡으려고 또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의 두 팀입니다. 예. 오늘 두 팀의 선발 투수는 글래스노와 다르비슈입니다. 두 팀의 선발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양 팀 모두 뭐 에이스급 투수. 당연히 승리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경기는 해외에서 벌이는 뭐 친선 경기 성격이 아니고 정규 시즌 성적에 그대로 반영되는 정규 시즌 개막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맞대결 성적이 시즌 막판에 또 어떤 작용을 할지 알 수 없고 기분 좋은 시즌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두 팀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샌디에고에서 주전 유격수로 김하성 선수가 뛰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구척돔은 또 김하성 선수와도 인연이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오늘 좀 좋은 활약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김하성 선수 작년에 그 메이저리그 내야수, 내셔널리그 내야수 유틸리티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을 정도로 빼어난 수비력은 뭐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올해도 유격수 골드글러브 후보 중에 선두 주자거든요. 게다가 이제 타격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LG와의 시범 경기에서도 홈런을 두 방이나 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홈런 이상을 기대케 하는 또 시즌을 마치면 FA가 돼서 김하성의 주가는 더욱 치솟지 않을까 팀에서도 그렇고 팬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김하성 선수의 아주 멋진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서울 시리즈에서 또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오타니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서울 입성 후에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오늘도 첫 타석에서는 같은 일본인 투수 다르비슈와 이제 맞대결 펼쳐서 김하성 선수에게 땅볼을 치면서 이제 아웃카운트가 하나 쌓였는데요. 네. 오타니 선수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고의 홈런 타자이자 또 최정상급 투수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면서 전 세계 팬들의 이제 우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팔꿈치 수술을 받아서 올 시즌 투수로는 뛰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작년에도 홈런을 44개나 쳤고
또 7년 우리 돈으로 9,2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계약을 하면서 다저스로 옮겼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상당한 공격적인 기여를 보일 것으로 뭐 기대가 큽니다. 예. 자, 샌디에이고에서는 고우석 선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막전 로스터 진입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뭐 마이너리그에서 MLB 승격 기회를 노려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우석 선수가 계약도 상당히 좀 늦게 됐고요. 또 계약을 위해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팀에서도 그런 상황을 많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팀 관계자들, 코치, 감독도 고우석이 뭐 1년 단년 계약을 맺은 선수가 아니고 2+1년 장기 계약을 맺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몸을 조금만 더 만들고 트리플A에서 이제 시즌을 시작하면 시즌 중에 우리 불펜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평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조금 어렵게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조만간 메이저리그 데뷔 기회가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고우석 선수의 활약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내일 이제 양 팀의 2차전이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역시 뭐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메이저리그 경기인데요. 이 양 팀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저스의 무키 베츠, 프리드 프리먼, 그리고 오타니, 또 파드리스에도 매니 마차도, 타티스 주니어, 또 김하성 선수까지. 또 오늘은 특히 이제 선발 다루비스 류와 일본 출신에도 오타니 두 선수의 대결도 큰 관심을 끄는데 이 라이벌전 서울에서 스타들을 또 직접 보실 수 있는 스타들의 그 활약성을 펼쳐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 팀의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민운기 야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